그 이제 아까 이제 부동산 투자 비유해 주시면서 그 심리를 바람에 비유하셨죠? 아까 전에. 네.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심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심리는 네. 한마디로 네. 절대적이라고. 절대적이에요? 예, 네, 부동산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네네. 일본도 그랬고 네. 미국도 그랬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뭐 프랑스나 영국 네, 뭐 다 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이 집을 집값을 비교할 때는 네네.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네. 경기도 인구 예를 들어서 1,000만 그러면 네네. 서울 수도권이 2,000만은 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 소득이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네. 되는 나라에 네네. 그 나라의 전체 인구가 한 5,000만에서 1억 정도 되는 나라. 네네. 그런 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30% 40% 집중돼 있는 나라. 네네. 이런 나라하고 이제 이 집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네네네. 하면은 양상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심리에 대해서 좀 연구가 덜 된 것 같은데 네네네. 미국에는 행동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요즘은 미국의 그 노벨 경제학상은 행동 경제학 분야에서 다 네. 가져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근데 행동 경제학 말고 이게 이제 뭐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기한 유진 퍼머 교수 같은 네, 분들은 네. 그 이론이 요즘은 안 맞는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 대상자가 됐는데 네. 그 미국의 모기지 사태 서브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네, 네, 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공적을 인정받아서 네네. 다시 그 받기는 했거든요. 오. 그만큼 지금은 네. 사람의 심리를 네. 모르고는 네. 정책을 쓸 수가 없죠. 지금도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네. 제가 2017년도에는 심리가 70%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지금은 네. 심리가 90% 이상일 겁니다. 근데 99%라 그러면 네. 사람들이 조금 안 믿겠죠. 그러니까 90%라 그러죠. 근데 항상 그 동향을 봐야죠. 사람들의 심리, 네. 심리가 언제 꺾일 것이냐.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그 정부 정책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를 저렇게 인하해도 집이 매매 안 된 이유는 네네. 취득세 중과 때문에. 아, 그쵸, 그쵸, 그쵸. 예.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은 집을 하나 팔면은 다시 사야 그쵸, 돼요. 그쵸, 다시 사야죠. 예.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쵸.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취득세 잘못하면 12%면은 13.1%잖아요. 네네네. 10억이면은 1억 3,100이잖아요. 예, 그쵸. 사겠어요? 못 사죠. 1억 3천이 오르려면 그게 몇 년 걸릴지도 그쵸. 모르는데. 예, 그쵸.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양도세만 풀어놨다는 말씀이시죠? 양도세만 풀어가지고는 집을 사고 팔고가 쉽지가 않죠. 가격이 약간 이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물건이 많이 나오면. 네네. 다급하면 또 팔 수도 있겠죠. 이제 다 떨어진다 하니까 네. 이제 좀 팔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돌리신 분들이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네. 해준다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물건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도 변화가 느껴지나요? 그렇게 네. 제가 보기에는 막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기존에 이미 네. 이 대선 전부터 네네. 양도세를 인하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쵸, 내놓으신 그쵸. 분들 네. 또 집이 또 한 채밖에 없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데 네. 그 양도세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네. 물건이 나온 거는 저희 거의 못 봤어요. 네. 그 이제 심리에 대해서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심리가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거 맞다. 근데 이거 어차피 바람 불 때 물 들어와서 놓쳐야지. 맞습니다. 이 심리를 타고 올라가서 나도 이때 투자해야지. 네. 뭐 내재가치 계산하면서 하면은 이거 어떻게 투자하냐. 오히려 심리를 타야지 더 빠른 시간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네. 군중 심리. 네. 군중 심리에 휘말리는 순간 네. 인생은 투자해서 끝장납니다. 네. 재수가 좋으면은 네, 네. 이제 처음에는 조금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나중은 그렇게 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아... 이 지금 심리가 네.
아, 이제 미국 데이비드 맥클린 교수라는 분이 네네네. 인간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 네네. 중고 집단 내하고 항상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네네. 또 어떤 그 서로 애로사항 있으면은 상의도 받고 네네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영향을 95%의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정확한 네. 정보나 이런 걸 수집해가지고 네. 이 집이 진짜 비싼지 싼지 이런 걸 알기보다는 네네. 야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게 맞은 질문이 됩니까? 지금 이제 질문을 하려면은 네. 지금 어떤 집을 사야 손해보지 않을까요? 이게 맞는 답이지.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려면 네네. 이거 그 전제 조건을 그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집은 올라갈 것이고 네, 어떤 그쵸. 집은 떨어질 것이고. 네. 그러면 그분이 설명해 주면 또 사겠어요. 근데 그 질문에는 네. 아파트가 99%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그렇죠. 어떤 아파트에도 살까요 이런 문제죠. 네, 근데 예. 집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저평가돼 있는 집들이 꽤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분위기상 네. 망설여지죠. 지금 전망 이론을 앞에 두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는 네.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럼 그 저평가된 집이라는 거는 네.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는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고 네. 있어도 이제 조금 있습니다. 네, 네, 네. 조금 있고 네. 아주 이제 급하게 뭐 네. 한 1억 정도 싸게 나오고 네.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사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내려가는 폭이 이제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권유하기 쉽지가 않죠. 그럼 이제 그 저평가된 네. 집이란 거는 주로 빌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빌라 중에서도 좀 들어가 살기 괜찮은 빌라들도 있고 네네네. 지은 지 아주 신축도 아니고 아주 재건축할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거 10년, 15년, 뭐 한 5년 이상 지나고 네네네. 이런 것은 네. 뭐 거의 거래가율이 70%, 80%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 5천, 1억 정도 주고 굳이 투자한다 그러면 네네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이런 걸 사는 게 좋죠. 이제 거래가율은 이제 내재 가치를 해서 계산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물건들의, 그러니까 이제 한 작가님이 저평가됐다는 그 물건들의 전세가율은 어떻게 보통 되나요? 전세가율은 자, 신축 같은 거는 절대 내재 가치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축도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은 한 70%에서 80% 선. 이게 안전하지. 네네.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신축 빌라 같은 건 내재 가치의 180%까지 또 있고 200%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중에 보험 안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렇죠. 네. 보증보험 만드신 분들은 반환 보증 전세 반환 보증보험 만드신 분들은 그 참 그거 고민이에요.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이제 그런 물건들도 일단 보증보험 가입은 되나 보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거든요. 네. 사실 보증보험 정도나 은행 정도 되면은 내재 가치로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딱딱 잘라줘야 됩니다. 대출 안 해주면 안 사거든요. 그렇죠, 못 사죠, 못 사죠. 그렇죠. 네. 근데 대출을 해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가 쌀 때 네. 지금과 같이 이제 뭐 이자가 3.5%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대출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 부동산은 땅값하고 이제 집값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땅값은 집값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는 말도 있고 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땅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 몇 차례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런 땅값과 집값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땅값은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정비례합니다. 지역의 경제 성장률.
서울은 네. 구가 24개인가 25개 되잖아요. 네네네. 다 달라요. 강남은 우리 그 마포나 아니면은 강북 지역에 경제성 1인당 경제력이 몇 배씩 돼요. 땅값이 똑같겠어요. 돈 잘 버니까 원룸값도 비싸겠죠. 그렇죠. 땅값도 비싸죠. 아. 다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땅값은 사실은 네. 지금 한 10년 사이에 네.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집값은 오른다는 이미 국민들 세뇌 교육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제일 영끌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요? 20에서 39세 정도가 거의 영끌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분들은 네. 부동산 경력이 거의 전부한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2012년부터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을 했으면 이분들이 네. 경험을 쌓았을 텐데 그렇죠. 2012년도부터 계속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부동산 오른다는 방정식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죠. 상승장만 경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 지금 보면 젊으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네. 최고의 전문가라고 나와갖고 하는데 네. 아니 누가 사도 그때는 빌라를 샀든 뭘 샀든 다 올랐죠. 그렇죠. 예. 뭐 내재 가치 200%로 주고 샀어도 그쵸,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같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다시 조정장을 거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면은 네. 누가 벌고 먹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땅값은 네. 경제 성장률만큼 더 이상 오르질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어쩔 때는 뭐 1,500에서 2,500으로 2, 3년 사이에 오르니까 막 네. 폭등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이렇게 오를 때는 과거 10년 동안 땅값이 오히려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오르니까 오른 걸로 보여요.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마포구 망원동 같은 데는 네. 땅값을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마포구 망원동 땅 한 평이 5천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소문이 네. 빌라 지키에서 단독주택을 산 사람들이 5천만 원에 샀거든요. 또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네. 한 평에 6천, 7천, 8천씩 주고 사요. 굉장히 위험한 거래가 네.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네.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네. 아직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거래되는 게 많고요. 망원동에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지 가치로 봤을 때 네. 제가 적정 가치로 보면 3,200에서 3,500 봐요.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은평구는 마포구 이런 데보다 한 몇 퍼센트 낮게 거래가 되고 네. 그게 거의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예. 뭐 강서구 무슨동은 네네. 여기보다 거기보다 한 뭐 30% 싸든 40% 싸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암 개발되고 나서 예. 많이 올랐겠어요. 그 경제 성장률에 비례하는 거니까 땅값이. 이제 상암동이 네. 들어오면서 네. 약간 그 입주민들이 조금 그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온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네. 약간 그러면은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네네. 땅값도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그 땅은 그런 통계가 네. 있어요. 네. 우연히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미국에서 발표한 것하고 영국에서 발표한 것과 비슷해요. 영국에서 발표한 그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땅값이 이 15배 오를 때 네네. 집값은 5배 올랐다. 이게 땅값이 3배 정도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 거의 네.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네. 갈수록 감가 상각이 되잖아요. 그쵸. 50년 되면은 아무리 잘 지어진 집도 건물 가치를 채워주질 않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지어진 벽돌 슬라브 집은 한 30년 정도 살면은 건물 네. 가치를 인정 안 하거든요. 땅 가치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땅 가치만. 그래서 땅값은 네. 네. 땅 가치가 네. 원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물은 네.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라면 네. 네. 땅은 흙이 많이 묻어 있는 네. 금 덩어리라.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은 이제 감가상각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감가상각 그 연한을 네. 언제가 0으로 보세요? 몇 년은? 근데 사실은요. 네.
지금 철근 콘크리트조를 레미콘 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네. 지은 집들은요. 네. 전문가들 얘기로는 100년이 가면은 세멘이 이제 굳어서 네. 이게 살아되는데 100년이 가니까 네. 200년 지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50년 정도 우리는 이제 계산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지어진 집들은 100년 가도 끄떡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지어졌어요. 수리해도 표가 팍팍 나죠. 근데 지금 블록조 집, 세멘 블록조 네네. 집은 10년 지나면은 폐가가 지워져요. 20년 지나면 들어가기 싫고 30년 네. 지나면 수리해도 표가 안 나요. 네. 근데 지금 지은 집은 아파트 지은 지 벌써 한 20년 된 그런 아파트들 가서 보면은 네. 이게 새 아파트인지 20년 된 아파트인지 구분이 사실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런 이유입니다. 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럼 내재 가치를 어쨌거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건물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뭐 200년 콘크리트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200년을 뭐 200분의 1로 해가지고 1년마다 감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거 50년으로 계산해요. 50년으로? 저는 기준이 그래요. 이게 이런 세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네네. 내용 연수가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20년, 30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고 네네네. 이 시대가 흐르면서 건축하는 이 공법이 발달되면서 이것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연수를 낮춰놓으면은 네. 너무 길게 해놓으면은 감가 상각률이 너무 또 적어지고 그쵸, 그쵸. 그래서 기업에서 또 부담하는 그쵸. 이 수익이 네. 또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감전 평가사들이 쓰는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서류상으로는 30년, 20년 이 정도로 네. 이제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서류상으로는 어쨌거나 30년이 지나면은 네. 이제 건물 가치는 0으로 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작가님이 현장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네. 한 50년 정도 잡아도 50년 정도 네. 잡아놓은 게 무난한다. 네. 현재는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심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네. 이 바람 불었을 때 더 가지 않냐 했을 네. 때 이제 이게 바로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네. 걸 하셨잖아요. 네. 그럼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투자하면서 집을 사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군중 심리입니다. 네, 네. 이제 그 군중 심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 네네네. 그거를 이제 그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네네.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본능 같은 그런 책 속에도 보면은 네. 사실 인간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욕심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억제하고 절제하고 네. 인내하느냐. 네. 인내의 대가는 저는 크다고 봐요. 절제의 대가도 크고 저지르는 대가는 네. 완전히 이거는 그 손실의 대가가 크죠. 인내하는 대가는 투자의 수익의 대가가 크고 정반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군중심리는 휩쓸리지 않는 것이 좋다. 군중심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이성이라는 거죠. 남의 얘기만 듣고 산다. 네네네. 우리나라의 감정도 이제 이거 감정사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얘기인데 감정도 제가 볼 때는 은행 감정이나 이런 데도 아까 보증보험 네. 그 저기 얘기하셨잖아요. 보증 네. 뭐 돌려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보증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원가법이라든가 네. 곡성식 평가법을 해가지고 네. 제조 원가 수준에 맞춰서 네. 예를 들어서 보증을 써주면은 전세금 떼일 사람이 없어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뻔히 버블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도 네. 거래 가격으로 그 감정 가격을 매기는 거는 네.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네.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고 손해를 줄이려면은 복성식 평가법을 지금 다시 불러와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매매 사례 비교법. 네. 매매 사례 비교법이 뭐냐면은 네. 버블 시의 그 가격 형성 요인이 네. 그 매매 사례 비교거든요. 물건이 네. 5개가 있었어요. 네, 네. 5억에 있었는데 네. 이게 5개가 있으면은 네. 5억이 오래 유지가 가요. 네, 네. 근데 5개가 다 팔리면은 어때요? 네.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상승장에서는 네. 하루 만에 6억으로 뛸 수도 있고 7억으로 뛸 수도 있고 예. 이게 뭐냐면 매매 사례 비교법이에요. 지금은 전문 영역을 좀 살려가지고 네네. 복성식 평가법으로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감정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 저는 100% 해줘도 상관없다고 봐요. 빌라 같은 거는 복성식 네. 평가법으로 해두면 전세자금 그 복성식 평가법의 80% 범위 내에서 네. 100% 전세자금 대출 해줘도 저는 안 떼인다고 보거든요. 이런 좀 제도가 네.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매매 사례 비교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모든 거래는 매매 사례 비교법, 감정 평가 실무 기준에서도 가서 보면은 네. 기준이 매매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네. 매매 사례 최근에 이게 얼마에 거래됐냐 이게 네. 감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부동산에 전화하거나 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해 네. 가서 어떤 게 얼마에 거래됐다 그러면 네. 감정가 얼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위험하죠. 위험하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네네. 진짜 소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 소신을 지켜야 돼. 군중 심리는 네. 그 남의 말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군중 심리가 굉장히 그 이상해요. 그게 일단 그 군중 심리에 합류하면은. 네.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래요. 왜? 남의 떨어지면은 부동산을 비싸게 사가지고 떨어지면 나만 안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네네네. 1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군중 심리를 타고 투자하는 건 위험한 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이 책을 보고 네. 내재 가치를 분석해가지고 부동산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계속 스킬을 넓혀가야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해갖고 손해볼 일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심리, 수요, 금리, 신용 확장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네. 복합적으로. 이 배가 물을 젓고 가는데 네네. 이번에는 배가 지나가고 네. 다음에는 강물이 흔들리고 네네. 다음에는 바람이 불고 네. 이런 법이 없잖아요. 네.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부동산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저는 2017년부터 네. 이미 버블이 많이 형성됐다. 그 자료를 보니까 네네네.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2017년부터. 그럼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버블이라는 걸 감지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꾸준히 상승을 했단 말이죠. 공급이 없으니까. 예. 그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17년에 산 사람은 돈 번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네. 작가님 입장이 이런 거죠. 이게 고꾸라지면은 17년 그 이하의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017년 그 훨씬 이전 가격까지도 갈 수도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